형이 지금 뭐하러 간대? 어? 오렁이 잡으러 온 거 아이가? 자, 홍 인사 한번 해라. 안녕하십니까, 삼인협회 홍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저번에 탐사해가지고 우렁이 많은 데를 알아뒀거든요. 그래서 저희 오늘 물은 얕은데 우렁이는 많고, 그래서 저희 애들을 같이 데리고 왔습니다. 자, 엄청 커. 이런 거 진짜 많이 있습니다. 이런 거 주우면 되는 거예요, 너희들 알았지? 어? 으, 차가울 것 같은데 발. 야, 아니 저 좀 얕은 데로 가자. 너희들 애들 주우려면. 야, 너희들 바닥에 동그란 거 봐봐. 뭐야? 저거? 아, 그죠? 저거 전부 다 우렁이야. 저 동그란 거. 어, 저거. 우와. 어, 여기도 있다. 그렇지, 그렇지. 어, 미끄러워. 그래, 그래. 자, 올라가. 이거 미끄럽다, 이거 천천히. 어, 여기 어서 크다. 이거 누가 잡아볼래? 나. 천천히, 천천히. 이거 뭐야? 어디. 저기 밑에 있네. 여기, 천천히 잡을래. 아니야, 또 발견해줄게. 진짜 크다, 봐봐. 또 보여주고 가면. 와! 어, 여기 있다. 그래, 그래. 와, 보자. 와, 마, 와, 형도, 이거 진짜 크다. 이거 진짜 크다, 이거. 그래, 그거. 우와. 보여? 밑에, 밑에. 그거 밑에. 그거, 그거. 이거, 이거 봐. 이거 봐봐. 와. 우와. 애들 도려졌네, 그때. 어, 여기 있다. 우와, 으아. 와, 보자, 보자. 이렇게 가보자. 어, 오리. 천천히, 천천히. 내가 넣어볼래. 여기 큰 거 맞죠? 우와.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고. 대생거랑 초과인거. 우와, 크네. 최고다, 최고. 우와. 자, 한번 보여주세요. 이거. 어, 이거 진짜 크다. 이거. 내가. 이거, 이거. 아, 이제 나와, 이러지. 자, 여기, 체미. 자, 이거. 그거 앞에 이거 여기 있네. 이거, 아, 이거 아니야? 그거 돌멩인데? 아, 돌멩인데? 겁나 작은 거 발견했어. 보자, 보자. 똥인데? 뭔 소리야. 여기 있다. 알았어. 야, 이리야, 여기. 우리 웃고 있어. 그런 거만 집어넣으면 돼. 물이 세상을 지배해.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저 조심해, 저쪽에 가. 이거 몇 년 된 것 같은데, 이런 거라. 와, 이거 봐. 자, 우리 오늘 간단하게 우렁이 잡으러 와가지고 애들하고 이게 놀다 간다는 느낌으로 한번 잡아봤는데, 우렁이 요만큼 잡았습니다. 지금 뭐 한 30분, 20분 잡았나? 20분? 그래가지고 요거
작은 건 보내주고 큰 거만 들고 가서 오늘 한번 요리해가지고 먹어보겠습니다. 예, 날름들이 작은 거. 자, 오늘 요만큼만 가져가서 저희 바로 요리해서 먹을게요. 오늘 애들하고 짧은 시간 동안 예, 재밌게 놀다 갑니다. 갑시다. 자, 전체적으로 오르는 게 많은데 이쪽은 또 깊어서 애들 데리고 가기 힘들어가지고 그 같은 쪽으로 공략해가지고 다 힘들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오랑이 많이 줘봤습니다. 자, 오늘 저희 오전에 잡은 우렁입니다. 우렁이랑 비빔면 끓여가지고 이렇게 오늘 우렁이 비빔면 먹어보겠습니다. 자, 한번 먹어볼까요? 맛있겠다. 자, 잘 비벼주세요. 자, 왼손으로 비비고 오른손으로 비비고 오양으로 올렸어요. 그러니까 내가 말했다 이거. 이렇게 떨고 나서 이제 자, 한번 먹어볼게요. 아, 맛있겠다. 잘 먹겠습니다. 일단 그냥 이거 한번 맛을 봐야지. 아, 그래. 우렁이부터 맛봐야지. 응. 한번 봐봐. 야, 또 잡으러 가자. 아, 진짜 가. 진짜 맛있다. 그 누가? 진짜 맛있다. 한번 먹어볼래. 아니, 냄새 하나 난다. 잘 먹어. 당일치기로 잡아가지고 당일치기로 10분 해가면서 이렇게 하니까 조금은 이물감이 느낄 줄 알았는데 씹을 때 흉내도 좀 날 줄 알았는데 그런 줄 알았는데 그냥 식감 역할만 하고 또 우렁이가 또 그 뭐 옛날에 약재로 쓸 정도로 몸에 들었다 하니까 그냥 이렇게 먹을만 합니다. 아니 해가면 그렇게 필요가 없는데 이 정도로 하면 본격적으로 먹어볼까. 아. 식감 좋고 식감이 약간 골뱅이 식감이 아니고 전복 약간 약간 꼬들꼬들하게 이렇게 전복 같은 그런 식감이 나요. 더 잡으러 가야겠는데. 자, 이제 얼마 남은 거 마무리. 다 먹었습니다. 우렁이 비빔면 정말 맛있게 먹어봤습니다. 원래 이런 거 먹을 때 또 소주 한잔하고 맥주 한잔하고 해야 되는데 오늘 홍이가 운전을 하고 가야 되기 때문에 술은 다음에 날 잡아서 한잔하도록 하고 먹방 진짜 오랜만에 했는데 앞으로 이제 먹방도 웬만하면은 저희가 잡은 재료로 먹방까지 찍는 모습 자주 보여드리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부탁해요.